호르비랍 수도원 앞에 있는 공동묘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이 아르라산 앞에 공동묘지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. 아르라산을 마주보고 있는 코르비랍 수도원 교회입니다. 이 지하 감옥에서 그레고리가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지하 감옥에는 빛 들어오는 작은 구멍 하나만 있습니다. 이 작은 구멍으로 여자 집사님의 기도와 헌신, 그가 공급해주는 물과 음식을 통해서 13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살아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레고리는 감옥에서 나와서 그레고리를 통해서 이제 그 왕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.